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 혼인 예복은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 예복은 사랑의 옷, 의로움의 옷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사랑과 자비, 의로움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예복일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환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 앞 문을 처음 나온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스무 개를 그리고 아벨크라민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려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께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두 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두 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소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나 큰 모임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알려 싸우니 제 입술 다물지 않았음을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따르며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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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으나 그들은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일렀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지금 내가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황소들과 살진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가게로 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구나.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해라. 종들이 길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모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집은 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하니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이 시중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당신 성령을 보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모든 이들에게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산모들에게는 태아에 대한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귀한 선물인 태아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알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시교 타데오와 요한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아들의 신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얼굴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